세연아, 시작해. 야, 냅다 순서만 하면 어떡해? 자, 영화 시작합니다. 영화는 두 가지에 집착한다? 순서랑 수에 집착해서 S 넣을까 말까에 집착한다. 이 수에 집착하는 거, 순서에 집착하는 건 얘들아, S 넣을까 말까 말고도 얘들아, 매니 할 거야, 머치 할 거야,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 a little 할 거야, a few 할 거야, 이런 거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가 순서에 집착하고 수에 집착한다. 즉, S의 집착이라는 표현이 수에 집착이라는 표현이 얘들아. 저번 시간에도 이걸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명사가 나왔을 때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S를 넣을 거야 말 거야의 집착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들아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flowers 할 때도 얘들아 이게 나왔었어. 그리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일단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매니랑 머치는 일단 두 가지 똑같은 뜻이 있지만은 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게 지금 매니는 많은 명사들 하면서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는 거. 그래서 many books라고 선생님이 기억하라 그랬어. 그래서 글씨가 너무 색깔이 똑같으니까 many books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머치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는 S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머치 머니도 괜찮고요. 머치 워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 기억을 하고, 맨이랑 머치는 똑같이 만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느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머치는 이 자체가 뭐가 될수 있다? 많이 동사, I love you so much 하는 것처럼 많이 동사합니다 라는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근데 many는 부사 안 돼. many는 많이라는 표현은 절대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지금 똑같으니까. 어차피 many로 시작했든 머치로 시작했든 부사이든 형용사이든 똑같으니까 이건 한번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비교급에 쓰는 이 더라는 말이 이 머치에서 나온 거야. 더 많이 이런 거. 더 많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모스트가 가면 가장 많이, 가장 많은 이렇게 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more 이라는 건 그러면은 더 많은 명사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둘다갈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오케이? 자, 형용사는 세 가지 3단 변화. 형용사의 3단 변화 뭐라고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동사의 3단 변화는 뭐였지? 동사 원형, 과거형, PP형. 그렇죠. 과거 분사형. 3단 변화 두 가지도 기억을 하면서 지금 I 원어는 한 번에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릴게, 얘들아. 그쵸? 원투죠? I 원어는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릴게요. 원투투예요. 여기서 투는요, 무조건 거의 100% 투부정사로 갑니다. 투부정사 1번, 투부정사 1번,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우리 이거 얘들아, 멋있게 가보자. 명사적 용법. 이것도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건 되게 많이 했잖아, 얘들아. 투 1번은 동사하는 것, 투 2번은 동사할 하는, 투 3번은 하기 위해서 해서 하니까 하다니 할 만큼, 그래서 결국 하다. 이거 이제 많이 하잖아. 이제 번호는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얘들아 하나 더할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얘들아 계속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할 때는 선생님이 편하게 번호로 하는데 숫자로 하는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때 보면 얘들아 꼭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동사하는 것, 동사에 to 붙어서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면 우리가 이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얘들아, 명사는 뭐라 그랬지? 은느니가 을느에게가 붙는 말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붙어요. 동사하는 것은. 동사하기를 싫어해요. 은느니가 을느리가 붙잖아. 동사에 to를 붙여서 뭐처럼 썼어요? 명사처럼 썼어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얘는 무슨 용법? 그렇죠. 동사에 to를 붙여서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만들었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부사적 용법. 부사가 뭐라 그랬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만큼. 너 여기 왜 왔어? 있잖아.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사적 용법. 오케이? 그래서 요 말도 기억을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는 솔직히 이거 그냥 번호로만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배울 때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야. 근데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면 너무 짜증나잖아.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걸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미 너희들은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들아, 나는 원합니다. 동사하는 거실 해서 얘들아 하면 얘는 명사적 용법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동사하는 거실 하면서 을이 붙었잖아. 오케이? climb에서 비는 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쓰면 안 돼. climb. 그쵸? 나는 오르길 원해요. 이건 뭐 산일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는 뭐 어떤 목표일 수도 있는 거지, 얘들아. 나는 올라가는 것을 원해요. 두 번째, 나는 다이브. 뛰어드는 것도 원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뛰어들어서 어디에 닿는 느낌보다는 다이빙하는 거잖아. 뛰어들어서 어디에 닿는다는 느낌보다는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는 느낌이 더 강하지, 얘들아, 다이브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인투가 여기선 더 잘 어울려. 오케이? 자, into the deep end.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깊은 끝나다 속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명사. 그 깊은 and 마지막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이거를 얘들아 인생 노래라고 봤을 때 얘들아 이 사람에서 그 끝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죽음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요 라는 건 얘들아 솔직히 죽고 싶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with you 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죽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내가 죽음을 향해 뛰어들고 싶어요, 다이브 하고 싶어요 라는 건 얘들아 죽음도 즐기면서 죽어가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달리고 싶어요. 자, 오늘 달리다의 별표 하나 하세요. 오늘 너희들은 달리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잘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달리다라는 표현은 얘들아 정확히 말하면 달리다가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 뜻을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A라는 방향에서 B라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쭉 A에서 B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랬어? 그럼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쭉 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뭐야? 달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뜻을 너희들이 뭐라고 외워요? 달린다라고 외우는 거예요. 됐지? 자,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빠르게 가면 달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강이나 물 같은 게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쭉 흘러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흐른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눈물, 물이라는 표현을 했지, 얘들아. 눈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흘러요. 그게 흐른다, 달린다. 세 번째, 여러분. 자, 오늘 며칠이지? 5월 17일부터 이게 이 지점이죠. 6월 17일 까지 이 연극이, 이 뮤지컬이, 이 공원이 쭉 달릴 거야. 요 말이 얘들? 쭉 달릴 거야. 이 공연이. 이 표현 얘들아, 러닝 타임이라는 표현 알지 얘들아? 러닝 타임이라는 표현 하죠. 그쵸? 쭉 갈 거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달 동안은 쭉 갈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된다? 진행된다. 내가 오늘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지금 5시 50분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7시 50분까지 쭉 갈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2시간짜리 영화야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run 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쭉 가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움직이게 만들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게 만드는 거. 느낌이 비슷해 얘들아. 얘는 내가 뭔가가 주체가 돼서 얘가 움직이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는 이 주체가 지가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해돼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해돼요? 내가 내 차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움직이게 만들어.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운전한다 하고 싶지. 근데 이건 얘들아 약간 조금 더 얘들아 여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단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얘들아 약간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있죠. 오케이? 단순히 얘를 여기다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 딱 움직여 놓는 그런 느낌보다는 얘들아 전체적으로 이걸 돌아가게 만드는 느낌이야. 런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먼저 달리다랑 기본적으로 달리다랑 운영하다를 먼저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우리 부모님이 이 가게가 돌아가게 만들고 계셔. 이 가게의 주인이셔. 이러는 거지. 이 가게 운영하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돌아가게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얘들아 난 자동차를 돌아가게 만들 형편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자동차 굴릴 형편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못 써. 나 카푸어 되기 싫어.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run이라는 표현이 내가 자동차를 몰 능력이 없어라기보다는.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버스가 굴러다녀. 버스를 굴러다니게 내가 만들어서 앉혀놓고서 앉아서 얘들아 얘는 몇 시에 나가고 얘는 몇 시에 나가고 운행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더 커졌어요. 어떤 대회를 내가 굴러가게 만들어. 개최하다. 개최시키다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run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크게는 두 가지 얘들아. 빠르게 움직이다. 움직이게 만들다. 오케이?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표현에서는 달리다, 흐르다 라는 표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것도 꽤 많이 나와 얘들아. 진행되다, 계속되다. 그리고 움직이게 만들다에서는 운영하다, 굴러가게 만들다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run이라는 표현은 얘들아 너희들이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뭔가가 돌아가고 굴러가고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I wanna run 하면 난 여기서는 일단 달리다죠 얘들아. 나는 빠르게 달려가고 싶어. 달려가는 건 뭐 내 포 목표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이러는 거겠지. 이렇게 뭔가를 해내고 싶어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 번 I wanna fly. 뭐 하고 싶어? 나는 날고도 싶어.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난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애들아 이제 이 연결어 같은 거 잘 봐달라 그랬지. 나 욕심이 드럽게 많은 사람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앞에서 나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들아 여기서 but이 나오는 순간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뭐 하면서? 하면서 누구랑? 너랑 다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 이시 얘들아 바로 앞에 있는 fly를 받을 수도 있고 이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climb하고 run하고 얘들아 죽을 때까지 dive 얘들아 도전하고 싶고 fly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너랑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또 한 번 ing 1번 하는 것. 하는 것 2번. 그럼 얘들아 ing 1번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동명사야. 그래서 걔 이름이. 오케이? ing 2번 하고 있는 이면 그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죠. 그래서 걔를 현재 분사라고 해요. 분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ing 3번 하면 서. 걔 분사 구문이에요. 나중에 그거는 더 얘기를 해줄게. 하고 있는도 괜찮은데 얘들아 하면 서. 3번으로 가면 되지. 뭘 찾으면서? 사랑을 찾으면서. 당연히 얘들아 아무 사랑이 아니겠지 얘들아. 특히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얘들아 어라는 하나의 사랑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여기서 더라는 표현을 한 거는 구체적으로 너랑 함께하는 그 사랑이겠지. 오케이? 또 뭐 하면서? 욕심이 드럽게 많아요? 또 뭐 하면서? 쌓아 올리면서. 빌트업 같이 갈게요. 그치? 쌓아 올리면서.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 얘들아. 그치? 몸도 얘들아 몸도 근육을 쌓으면서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을 쌓아 올리면서 마치 모처럼? 마치 모처럼? 하나의 대성당처럼. 그냥 성당도 아니야. 카테드라 하는데 얘들아 여기 지금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그 대성당에서 그 신부님 중에서도 되게 높은 사람 이 주교거든. 주교가 앉는 의자가 요거래요. 그리고 그게 형용 그게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돼서 대성당이 됐어요. 잠깐 거기서 이거 하고 있어. 조금만 이거 저번 것만 하고 있어. 일찍 왔어. 일찍 왔어. 거기서 거기 앉아서. 잠깐만 하고 있어. 갈게. 오늘 거는 그 저번 거는 하고 네.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얘들아, 그냥 성당, 그냥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얘들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우와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당. 그치? 그런 엄청난 성당처럼 우리의 사랑을 쌓아 올리고 싶어. 오케이? 또 나왔어요. 나는 보고 싶어. 모를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라스트는 동사로는 휴식을 취하다, 명사로는 나머지. 그 나머지죠. 뭐뭐 중에 나머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너랑 나 빼고 나머지. 오케이? 그 나머지를 보고 싶어. 기억나, 얘들아? The only, the same, the best, the last. 얘네들은 더를 꼭 붙이고 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얘들아, 더 same 하려면 비교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비교해서 그게 똑같더라고 하니까 더가 잘 어울려. 오케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네가 하? 는 여기 대동사래. 두가 어떤 동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두가 뭘 받았어요? 그렇죠. 네가 보는. 근데 C를 또 쓰기 싫어서 C를 대신하는 대동사 두를 썼다. 이게 네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보고 싶어. 계속!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핵심도 투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I wanna be. 여기서 b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고 싶어. 그거이고 싶어. 저번 시간에 나왔어요, 여러분. 집으로 이고 싶어. 안 되죠. 그 집이고 싶어. 저번에는 어홈이었어. 우리는 가정 하나를 꾸렸지.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집이야. 왜 그 집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뒤에 뭐라 그랬어? 설명을 했잖아. 그게 어떤 집이냐면. 동사할게요. 네가 아침마다 떠나고 저녁마다 되돌아온. 결혼하고 싶어 지금. 그치? 네가 아침마다 leave, 떠나고 저녁마다 return, 되돌아오는 그 집이 되고 싶어. 여기서 얘들아 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근데 시리즈로 가면 얘들아, 근데 네가 그 집을 떠나잖아 할 때는 투가 필요 없어. 근데 네가 그 집으로 그 집을 향해서 다시 네가 오잖아 하는 건 투가 필요해요. 됐어? 그래서 투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는 stay, 머무르고 싶어. 여기에 또 나왔다 얘들아. 팔은 두 개예요. 너의 두 팔 속에, 그러니까 네 품 속에 머무르고 싶어 라는 거죠. 오케이? As long as 오랜만에 나왔지. As long as you love me 뭐였죠? 네가 할 수 있는.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는 동안. 사랑하는 동안만 내가 그럴 거야. 기억나지? 걔, 나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근데 조건이 있어. 뭐였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럼 지금 여기는 얘들아 두 가지로 가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이 내가 여기서 위에서 바로 말했던 stay 할 수 있는 한이라고 바로 받아도 되고 대동사로. 아니면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한이라는 일반 동사로 봐도 돼요. 오케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동안은 이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보세요. 너 김광기 보고 웃는 거지. 그렇죠? 자, 일단 헤어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어즈는 원래 문법상 안 되는데 왜 헤어즈가 나온다고? 김광기처럼 머리카락이 소중한 사람들은, 한 올 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오늘 머리카락이 두 개가 빠졌어 이런 거 할 때는 헤어즈를 또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개를 다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헤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갑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거는 셀 수 없는 걸로 가요. 헤어, 샌드 이런 거 있죠. 모래, salt, 소금 이런 거, sugar 이런 거. 자, 그러면 silver hair야. 나이를 먹은 거지. 너와 내가 가질 그 회색머리, 은색머리, 흰머리죠, 여러분. 그리고 얘들아, 골든이에요, 여러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혹시 알아? 그 로알드 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동화 작가가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건데 거기에 골든 티켓이 나와요. 그냥 골드 티켓이 아니라 골든 티켓이 나와요. 물론 골드 티켓에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어떤 얘들아, 어떤
물질에다가 EN을 집어넣으면 그 물질로 만들어 진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golden years야. 황금으로 만들어진 해들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사람의 전성기겠지. 사람들의 가장 좋은 해, 전성기죠. 그쵸.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자, 흰머리가 나더라도, 그쵸. 흰머리가 나더라도, 많이 늙더라도, 그리고 아주 좋은 해, 내 전성기 때도, 다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 모든 게 내가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나한테 앞으로 더 좋은 황금기가 오는 이 황금기들은 어떤 황금기예요? 고이 는 황금기예요. 대시 2번으로 붙어서. 오케이? 고이 는 황금기예요. 너무 먼 것처럼. 멀리 있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선택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년기와 황금기 이러는 거지. 그렇죠. 나이 먹는 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이 이제 앞으로 더 생길 거라는 것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너희들에게 얘들아 여기서 골든 이얼스를 얘들아 조금 더 가보면 얘들아 약간 30, 40대, 50대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약간 중년기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뭐 할 때까지는? 언티, 예서야, 엘은? 하나다. 자, 뭐 할 때까지는? 그 노년기와 황금기가 있기 전까지는 어디에? 각가 이에 요거죠. 여기 별표에서 적어 넣으세요. 각가 운이 형용사고 각가 이가 형용사 부사가 다 돼요. nearly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거의 로마어. 적어 놓으세요. nearly는 가까운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리얼리 뭐? 리얼리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가까이로. 뭐, 가까이 아니야. 가까이 아니야.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많이 뭐지? 나와요. nearly, barely, rarely 이런 애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지금 얘들아, 여기 부분 잘 볼게 얘들아. 황금기와 노년기는 걔네들이 가까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너무 먼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아, 또 한 번 there is there에서 there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어디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얘들아 there is so much죠.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여기서 나와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머치로 지금 했다는 건 얘들아 셀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받은 거거든. 너무 많은 것들 하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있어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이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오케이? 여기서 머치는 얘들아 너무 많이 있어지만 얘들아 머치를 썼다는 것 자체가 셀 수 없는 것이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셀 수 없는 것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는 뭐입니다? is입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있어. 남기다 남겼다 남겨진 것들이. 남겨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to done. 해야 할. 잘했어요. 1번 하는 것. 2번 할. 오, 그래서 to do. 해야 할. down here, 여기 아래. 이거 무슨 말일까? 여기 아래에, 그대로 돼요. 여기 아래에 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어. 이거 무슨 말일까? 사랑? 안 들렸어. 뭐라고 했어? 이승. 잘했어. 여기 아래가 이승이에요. 저기 위에가 저승이겠지. 그치? 이승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저승은 죽어서 가는 세상. 지금 얘들아 처음부터 dive into the deep end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너와 뭔가를 다 함께 하고 싶어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silver hair이라는 표현도 얘들아 뭔가 늙을 때까지 이런 느낌이잖아. 아까 golden years도 약간 중년기 이런 느낌이었고요. 지금 얘네들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down here이라는 표현이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남겨진 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요. 동사라는 것을 동사 찾읍시다. Yes. 잘했어. 이다라는 것을. 이게 메인 동사죠. 그리고 우리 맨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ll SV is. 이럴 때 뭐부터 해석한다? 중간에 있는 SV부터 해석한다. 자, 그래서 이거 먼저 갈게요. Anyone이 wants 하는 모든 것은 그거다. 오케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거다 라는 거. 자, anyone은 wants 아니고 당연히 단수로 보는 거니까 wants 동사일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 딱 그거다.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딱 그거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다시 한번, 시간은 셀 수 없는 명사다. 근데 가끔 셀 수 있게 S가 있으면 시간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몇 번, 몇 배, 때, ancient times, 고대 때 이러는 거. 오케이?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More life. 더 많은 삶보다는 얘들아 더 많은 생명, 수명이죠. 더 많이 사는 거, 이거잖아.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다. 더 많은 healing. 명사로 가야지, 얘들아. 더 많은 치료하기, 더 많은 쉬기 이거지 얘들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더 많은 사랑, 당연히 또 명사. 오케이?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거다. 더 많은 우리. 이거 무슨 말이야? 더 많은 우리를 원해. 이거 뭐야? 잘했어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봐도 괜찮지. 그리고 또 뭘 원해요? 더 많은, 더 많이 느끼는 것. 어떤 감정을? 좋은 감정. 형용사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지. 나도 얘들아 이 anyone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필요로 해. 나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나는 자, 모든 사람들은 얘들아 더 많은 우리를 원하지만 나는 더 많은 우리 아니야. 더 많은 누구를 원해? 너를 원해. 그러니까 이미 네가 내 사랑이지만 너한테서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함께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너를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것 같아. 더 네가 더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더 많은 밤들을 원해. 우리가 더 많은 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더 많은 꿈꾸는 것을 원해. 오케이. 자, these days. 복수니까 당연히. days가 복수니까 these. 이 날들이지, 얘들아. 그대로 해석할게. 이 날들. 지금 5월 17일과 가까운 이 날들. 이러면 요즘에 최근에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요즘에 최근에 이 날들은 go. past. 지나서 가버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날들은 그치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다. 그쵸. 또 기억하라 그랬어. 아까 얘들아 near 기억해요? near 자체만으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nearly는 아예 다른 말이다 했었죠. fast도 마찬가지예요. fast 자체로 모두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럼 fastly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아까 nearly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존재는 했잖아. 다른 뜻이 있더라도. 근데 fastly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그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Okay? nearly랑 fast가 형용사 부사가 다릅니다. Okay?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날들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거야. Okay? 그리고 나는 이 날들을 살면서 계속 바라고 있어. 계속 필요로 하고 있어. 더 많은 것을. Okay? 자, 계속 그 말이 나와. 나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해. 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원하냐면 크게 볼게요. 나는 원해요. 누가? 네가 보는 것을.
됐지. 문법 갑니다. 메인 동사가 원트예요.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면 거의 두 번째 동사는 투로 가는 거. 그리고 오늘 처음에서도 계속 원어 원어 나오면서 원투 투는 얘들아 문법상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얘들아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건 했지. 나는 원해 네가 보는 것을. 근데 지금 여기서 see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두고 명사가 한 번 더 있고요. 동사가 한 번 더 있어요. 보여요? 보여요? see라는 동사를 한 번 두고 명사 한 번 더 나오고 동사 한 번 더 나와. 그럼 지금 여기 있는 come이라는 동사는 두 번째 동사는 누구에 맞춰서? see라는 지각 동사에 맞춰서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그 SV, SV가 얘들아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도 있어. 오케이? 다시 봅니다, 여러분. SV, SV에서 여러분 메인 동사에 맞춰서 두 번째 동사의 to.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해요. 메인 동사에 맞춰서 지각 동사니까 두 번째 동사의 동사 원형이나 ing. 그리고 항상 얘들아 S-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는 거 동사와 동사 사이에 껴있는 S는 무조건 주어처럼 은는이 가로 그럼 순서대로 갑니다 여러분 나는 원합니다 니 가 보는 거 슬 태양을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태양 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왜 선생님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했죠? 업이라서. 그쵸? 내가 있는 이 세상으로 태양이 오는데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뜨는 것이잖아. 오케이? 나는 네가 태양이 뜨는 것을 보기를 원해. 자, 어디 위로? 오블 너무 잘 어울리지? 어디 위로? 피라미드들 위로.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피라미드라는 건 이집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여러분. 딱히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꼭 보러 가자 이런 느낌보다는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못 본 거 되게 많잖아 이해되지? 우리 저번에도 얘들아 나 이제 춤추러 갈 거야 라는 표현이 진짜 춤추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동안 안 했던 거 해볼 거야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피라미드를 보러 가자 라는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 이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느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본 거 진짜 많잖아 여행 다니면서 그런 거 좀 보고 다니자 나는 네가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오케이? 피라미드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거 네가 좀 봤으면 좋겠어. 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오케이? 또 나는 원해 주는 거 슬 또 나왔죠, 얘들아. 주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명사랑 명사 사이를 반드시 끊고 순서가 중요하다. 앞에는 누가 먼저 나온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뒤에는 사물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물, 을. 선생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 얘들아 기가 막히게 저번에 공부했던 거랑 연결해서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치? 자, 나는 원해 주는 것을 너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오케이? 어떤 거냐면 동사갑니다. 네가 원 했던 거. 네가 지금까지 원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 주고 싶어. 이런 거지. 자, 근데 다 줄 수 있어요? 아니, 줄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난 그런 마음이야. 이러는 거지. 네가 원했던 거 다 주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또 연결이 됩니다. 나도. 나도 필요로 해. 더 많은 시간을.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너가 지금까지 원했던 거 다 주려면 나한테도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좀 많아야겠지. 너 데리고 피라미드 보러 다니려면, 그치? 전 세계의 피라미드들을 보러 다니려면 나도 시간이 많아야겠지. 오케이? 다시 갑니다. 아까 뭐라고 여러분? Silver hair. 노년기와 황금기. 다시 한번 대세 2번. 어떤? 보이는. sim 자체 보세요. 뭐뭐인 것 같다. sim 기억나 얘들아? sim 형용사. 형용사인 것 같다. sim like 명사. 명사인 것 같다. 명사인 것처럼 보인다. sim to 동사. 그렇죠.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seem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케이. 지금 이것도 얘들아 so far 너무 먼 것처럼 보인다. 먼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seem에 바로 붙었어. 오케이. 너무 먼 것처럼 보이는 그 노년기와 황금기 뭐 할 때까지는 접속사 주어 동사 그 황금기와 노년기가 가까운 상태일 때까지 그치 한 60대 70대 되고 나서 아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그쵸 너무 먼 것처럼 보이죠 너희들한테는 특히나 그렇지 죽음이라는 거 정말 노년기라는 거 흰머리라는 거 그쵸 너무 먼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게 가까워지면 굉장히 가까워진 것처럼 또 느껴지거든 오케이 자 남겨진 것들은 너무 많아요 투두 뭐라고요 해야 할 Down here 뭐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여기 이승에서 그치? 여기 하늘 아래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게 남겨진 게 너무 많아 오케이? 그리고 난 알고 있지 다시 한번 요걸 먼저 해석한다 얘들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올 모든 것은 딱 그거다 라는 걸 알고 있지 뭐라고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살기 더 많은 힐링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우리. 이것도 사랑으로 봐도 되지, 얘들아. 우리라는 건 너랑 나니까. 사랑으로 봐도 되고, 더 많은 친구로 봐도 되고, 더 많은 사람으로 봐도 되고. 오케이? 그리고 더 많은 기분 좋음. 기분 좋음. 그쵸? 그리고 나도 그거 원하고 있어. 더 많은 너를, 더 많은 밤을, 더 많은 꿈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날들은 저 너무 빨리 지나갈 거야. 아까 있잖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얘들아 어느 순간 실버 헤어가 갑자기 나올 수 있어 라는 거죠. 다시 한번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fastly라는 말은 없다. 오케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미친 듯이 더 많이 원하고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enough의 발표 자, enough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분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충분히라는 부사도 됩니다. 오늘 세 개나 나왔어, 얘들아. near, fast, enough. 오케이? 근데 지금 얘들아, 요 특히나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enough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형용사로 쓰일 때 그리고 부사로 쓰일 때 얘들아 위치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식물은 필요로 한다. 충분한 물을. 이거죠. 지금 여기서 water가 물이라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충분한이라는 enough가 어디 나왔어요? 앞에 들어갔어요. pretty water. 아, pretty water는 이상한데 pretty girl 하는 것처럼. 근데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water가 동사예요. 여기서 water는 명사였는데. 그러니까 water 뭐해라? 물을 삼아 주어라. 충분히 하면서 부사가 되면 얘들아 enough water이 아니라 뭐예요? water enough 하면서 뒤로 가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오케이? 아까 뭐 near이나 fast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enough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enough가 형용사로 쓰였어? 부사로 쓰였어? 어디 들어갈 거야?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로.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건 아예 이 문장을 외워버리세요. enough water. 충분한 물. so water enough. 물을 줘라. 충분히. 이렇게 외우세요. 오케이? 자, 지금 그래서 there is.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time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 단수 취급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에 뭐가 들어갔어? is가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들아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로 enough가 쓰일 때는 명사 앞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there'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은 없어 내 인생 속에서 그쵸? For you and I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나 한테는 다 괜찮지. 그래서 1번도 괜찮고 5번도 괜찮아요. 오케이. 너와 나한테는요. There i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more time, more life, more 다 원하는 거잖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 이거죠 얘들아. 너든 나든. 그쵸? 오케이.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너와 나를 위해서 너와 나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자꾸 more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지. 바랄 수밖에 없어 하는 거지. 정말 제목 그냥 제목 하나로 끝났어. more예요 여러분. 너가 나와 함께 있어도 more you 더 많은 너를 원해까지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얘들아 그렇게 해서 원하기만 하고 죽자라는 느낌보다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나왔죠 여러분. 그냥 원하기만 하면서 죽을 시간도 부족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잘 써보자 라는 거죠. 더 많이 원한다고 주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